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조선시대는 이윤국 선생이 선조대왕의 나라 다스리는 선조제도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예, 수가 책임, 제가 평천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수가라고 하는 말은 자식을 다스리는 사람, 그 다음에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제가 평천하라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고 국민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을 사학지배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대통령 하는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하는 전국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대통령학은 그냥 대통령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의 사장이나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이 직무를 수행하는 3교수가 있는데, 첫째는 건강해야 된다. 아무리 구멍가게를 한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뭐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래서 첫째가 건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비전과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만일 대통령이라면 내가 5년 동안에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갈 것인가는 그런 청사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지혜롭게 처세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지도자로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분이 경륜이 있고 비전이 있어도 이 설득력이 없으면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찬자들은 장례를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탄창을 보리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비전이 넘쳐납니다. 성경은 사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비전을 주시고 또 수많은 경륜을 쌓아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나 어떤 사람이 줄 수 없는 비전을 줬는데, 그건 바로 그 비전이 뭐냐? 바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해방해 준다고 하는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애굽에서 많은 경륜을 쌓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그야말로 왕궁에서 학문을, 당시 최대의 강대국인 애굽을 돌려서 학문, 천문학, 지리, 경제, 정치, 또 군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 40년 그 사막으로 이끌어갈 때 지리를 골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400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정치를 몰라가지고 그것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 궁중에서 수많은 학문과 경력과 군사력과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는 정말 고독과 하나님 자기 분야를 철저하게 썼다는 것, 이게 바로 경륜입니다. 이 경륜을 토대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서 학문과 뭐 철학이나 지리나 이런 것만 한 것만 배웠다 그러면 아마 그 백성들이 그 완악하고 목이 고든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의 그 고독하고 자기만의 그 철저하게 자아가 깨어지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역하고 그리고 완악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참을성 있는 인내심도 있는 자기를 힘들다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느헤미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참 바벨론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의 20년 기술로 된 수상궁에 있었던데, 그때 이제 형제들이
왔습니다. 소식을 듣지 못했던 이 느헤미야가 형제들의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은 느헤미야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중 하나가 두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일어났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서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곳에서 큰 환란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백파되고 성문은 수화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가 막혀가지고 들어보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란을 당하는데 그냥 환란을 당하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훼파되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4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울며 수익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가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온 땅을 두고 살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가 찾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사람을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원서 20장 18절에 함석근 선생이 이 본문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반대해가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불법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함석근 선생님은 꿈이 없는 백성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학생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보면요 43명 중에 한 명이 자살합니다. 매일 20대 청소년들이 70%가 한국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70년대, 60년대 후반에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비해서 엄청난 그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배부르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첫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꿈이 없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들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길이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것. 두 번째로는 낙담과 절망한 시대에 희망의 깃발을 꽂는 것. 셋째는 분열되고 다투는 시대에 통합의 길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것. 이걸 비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김진욱 목사님이 그 아주 그 시골 교회에 가서 그 사역을 하실 때, 그 당시에 엄청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나가가지고 길바닥에서 딱지치기 하고 있대요. 아, 이 사람들아, 이런데 이 청년들이 이렇게 길바닥에 딱지치고 있으면 어떡하냐? 아,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아, 그러면 내일 나와. 내가 다 직장에 일자리 줄 테니까. 그 나와서 보니까 정말 신사복을 다 입고 왔더래요. 제가 아, 이 사람이 다 잘하고 온 사람이 신사복을 입고 뭐 어떻게 전부 다 옷을 갈아입고 와. 그 뭐 하려고 그래. 하여튼 무조건 다 갈아입고 와. 근데 능마주의 정도. 맨 처음에 애들이 막 거부했지만 그때 괜찮잖아요. 그래서 능마주의를 해가지고 이분이 가난한 그 사람들, 밥을 굽고 있는 사람들에게 밀가루 한 포를 가져가면 그 밀가루 한 포를 가져가면 그 5시 후에 보름 먹는데, 근데 그 밀가루 한 포를 가져가면요, 그 안에, 그 분해자들이 막 눈물을 칙칙 흘립니다. 얘네들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벌떡벌떡 뛴대요. 근데 계속해서 밀가루를 갖다 주고 갖다 주고 갖다 주는데, 끝이 없더래. 그래서 얘기가 안 되었다. 그런 생각이 해가지고, 그리고부터는 정신개몽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줬더니, 아, 자기가 먹는 거는 자기 갈래. 뛰어서 해결하고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비밀총을 지나서 사업권을 내려요. 그러니까 뭘 주느냐면 먹을 것만 막 갖다 대주니까 환나 문제가 오나 기다려봤는데 꿈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삶의 길을 빌려주니까 자기는 막 열심히 뛰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꿈이라고 하는 비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1장 28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장래를 말할 것이 늙은이를 꿈을 꾸고 젊은이를 환상한 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녀들이 장래를 말한다 그러니까 애어는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녀들이 애어한다는 말, 장래를 말하는 게 애어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어떤 목사님들은 아 우리 아들이 지금 서울대학에 합격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돈까지 봉투 가지고 와서 아 그러면 합격할 것 같다고 그런 돈만 그럼 싹뿐이겠죠. 확신은 있어요. 어떻게 확신은? 나도 예언할 수 있는데 확신은 예언을 어떻게 할까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합격할 것이고 공부를 못했으면 불합격할 것이고 그렇지만 가장 정확한 예언이죠. 근데 사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겠죠. 어떤 그 분이요 은퇴를 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지하철에 딱 65세이면 무료로 전차표를 갔잖아요. 근데 자기는 기분 나쁘다고 그래갖고 전부 다 도사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은퇴 목사님들이요 그 방콕에 방콕 나라에 간다는 그 방콕이 뭐냐 그랬더니요 방에 콕 박혀있는 게 방콕이에요. 그다음 방글라데시에 이제 집에서 빙글빙글 방글라데시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정말 시편 52편 시편 의인은 중년한 것처럼 사며 내려놓기에 백향목처럼 반겨받았다. 여호와의 주를 신뢰했으니 우리 하나님 궁전에서 흥황하리로다 했어. 늙어도 결실하니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내는다. 여호와의 발이라 했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마치 종려나무는 해가 거듭 벌수록 열매를 더 많이 맺는데요. 백향목나무는 말하면 가장 고단하게 성전 짓는 건물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궁전에 심겨진 하나님의 종들은 늙어도 결실을 한다는 거지. 뒹굴뒹굴 그냥 헤매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은 꼭 그런 게 아니고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바로 새 시대의 길을 찾아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젊은이로 환상을 보다는 건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거.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에게 장래를 말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가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는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장 40절에 벌써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셔서 너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 약속하신 바로 성령을 기다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내린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으니 내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복음을 가르쳐 지키라 훈련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하지 않고 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오순절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증거는 여러분 복음 증거는 성령의 역사로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에 한 사람들이 다 원주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불이 해같이 가라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완전히 교회가 초대교회가 많이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게 떨어뜨리며 기도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첫째는 가르침 교육이고 두 번째는 교제고 기도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표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오순절과 성령 체험을 한다고 사도들은 완전히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기름내가 불뚝불뚝 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공동체에 상부상부했습니다. 성령님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다른 사람을 굶든지 먹든지 권한다든지 전혀 관심 없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려운 사람이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팔아서 서로 교통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갖춰야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성령받고 나면 저에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여러분 막 모이라고 모이라고 해서 모여지니까 안 되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디 말하기도 사람 모여요. 이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모여기에 힘쓴다는 거예요.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는 막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는 엉망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애들이 밥도 안 해주고 설거지도 안 하고 막 그냥 남편이 밥도 안 해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엉망인데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일도 지체하지만 가정에도 충실해 온 가정의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아요. 자문서에 보니까 형숙하는 의미는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야말로 그 한 식구들에게 일을 맡기고 물레를 옛날에 물레를 계속 돌리고 그러면 겨울에 오기 전에 모든 집안에 자녀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고 이불을 해서 따뜻하게 입히고 그래서 동네에 칭송을 받고 아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칭송을 받으니까 낭만한 구원을 좀 더 했다고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보면은 다 그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회개가 없고 기도가 없고 참여적으로 그냥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영원 준비가 없고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받으면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싸웠다 그러면 아무 게 못 사는 시장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거죠. 또 그냥 돈 잘 대고 거짓말 잘하는 집사 아주 그냥 철저히 아주 소문이 나쁜 목사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데 아무게 달라 예수 믿는 사람 칭찬이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받은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임하시는 비전의 사람, 경륜의 사람이 됩니다. 모세처럼, 예배처럼, 그린드미 목사처럼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길이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구하고 낙담하고 절망한 시대에 희망을 주고 분열과 다툼이 있는 시대에 융합을 시키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이런 비전을 준다는 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경륜을 줘요.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경륜을 쌓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나가서 너희 전도하라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8절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이제 이 봅시다. 성령 받은 이 제자들하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많이 대단해요. 베드로 보면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주님이 피 땅을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가서 죽을 거, 한 시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베드로 했는데, 오순절 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하늘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다 그냥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데, 비겁하고, 피자 앞에서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던 그 베드로, 비겁했던 베드로. 그리고 가장 그냥 실수도 많아요. 주님 그리스도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또 그냥 주야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사탄의 누구라고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그들은 반대했어요. 베드로가 한번 외치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그냥 혈기 방방하고 아주 그냥 자녀들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오늘 너희가 오늘 이것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요 어찌 할 거하고 하루에 제자가 3천명 5천명이 되는 시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가지고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되려면 다른 건 다 중요한데 결사적으로 그냥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나비 목사님께서 미안합니다만 아이 그 이야기는 좀 안 되는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했는데 또 제 목사 좀 받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연이 끊을 수 없는 인연인데요.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요. 막 교회가 몇 개 생기고 뭐 요즘은 막 집회하고 예배하고 축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여기들 기도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좀 비전이 있는데 저 앞으로 이제 교회를 확장시키고 땅도 팔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우리 젊은 목사님은 목사님 막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막 기가 따갑게 막 어떤 시경이 나도 있어요. 그런데 아 그래 나는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지 막 그러면서 그 내가 천보산에 기도원에 가니까요 네 번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한 번은 우리 노희 권사님이 막 3시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내가 청년 때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이 막 저를 덮는 것 같아요. 눈물이 눈물이 막 양쪽 손에 막 있죠. 아 옆에는 이제 전 장인이었고 옆에는 이제 그 집사님 앉았는데 막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막 성령이 내게 막 그만을 그래서 막 눈물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나라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요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기도원에 가서 이 아 우리 교회에서 기도원 되잖아요. 근데 기도원에만 가라. 기도원에 가는데 진짜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뜨겁게 예언 뜨겁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기회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능력이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부탁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부탁을 했던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고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 성령 충만 받고 난 제자들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 주님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번데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에게도 축원합니다. 아멘.